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민트입니다. 네,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영광입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네, 콜마 B&H요. 콜마 B&H. 아, 이것도 고생 많. 매수가 낮았으면 좋겠는데.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? 33,900원에 30%. 33,900원? 33,900원에 30%요. 아, 진짜 고생 많으셨겠다. 그쵸? 네, 오래됐어요. 아, 비중도 또 30%시고. 아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이 가격대까지 올 수 있나도 궁금하고, 네. 지금, 저기, 뭐야, 더 추가해도 괜찮은지. 제가 항상 추가 매수를 의견을 드릴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, 비중이 현재 30%면 추가 매수를 30%를 더해야 효과가 있어요, 진짜. 그러면 콜마 B&H에만 비중을 60%를 가져가야 되는데 시장이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? 부담은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화면 같이 보고 계시죠? 이렇게 본다면 네네. 조금만 멀리서 본다면 이 시청자님 가격이 물론 조금 높은 단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은 단가 아닌가요? 물론 네, 현재가를 비교해서는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시장에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? 시장에 만약에 등산을 갔다가 출렁다리 같은 거 좀 무서운 출렁다리를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출렁다리를 네. 건널 때 사람들은 항상 바닥을 보면은 주변에 이제 등산 고수님들이 뭐라고 할까요? 어 무서워 막 이렇게 출렁다리 건너고 있는데 등산 고수들은 뭐라고 할까요? 아니요 무섭다고 안 할 거예요. 아, 무섭다고 안 하시고. 아, 그러면은 굉장히 담력이 세신 분 같은데, 이러면 좀 비교법이 좀 안 맞는데, 만약에 출렁다리를 건널 때, 무서워하고 있는 분한테 그러면 시청자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? 아, 저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으니까. 네네. 건너도 별 이상 없을 거라고 위로해 줄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제가 오늘 선택을 잘못했는데, 출렁다리를 건널 때 항상 무섭거나 아니면 산 위에 높이 올라가 있을 때 무섭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. 멀리를 쳐다봐라. 저쪽 네, 멀리. 배경을 쳐다봐라. 풍경을 쳐다봐라. 그런 느낌으로 콜마 B&H는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해서 조금은 멀리.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매수 단가도 높고 비중도 높으니까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등산할 때 너무 이렇게 땅만 보고 걷다기보다는 위에 풍경을 보면서 걸어가면 조금 산을 올라가기가 편하듯이 약간은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건 좀 어떨까요? 아, 네. 네. 이 회사 자체가 전혀 나쁘거나 지금 뭐 실적이 안 나오면은 저는 손절 라인도 지났으니까 아이고, 어떡합니까? 이렇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. 괜찮습니다. 네, 네, 괜찮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이 종목만 너무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. 지금은 이제 수급 자체가 약간 개인들이 많이 있어서 좀 꼬여있는 상태여서 바닥을 가고 있는데 종목 자체는 회사나 뭐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넓은 마음으로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요?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. 그건 자신 있으세요? 네. 그건 자신 있으시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세요. 저는 자신 있는데 이게 네. 이제 회사가 정말 네. 내가 시간 싸움을 해도 괜찮을지 시간과의 싸움을 해도 괜찮습니다. 네. 괜찮습니다. 아, 33,900원까지는 올 수 있는 확률도 있나요? 네, 확률이 있어요. 제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심판이 돼드릴게요. 시청자님 심판이 돼드릴 테니까 너무 네.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만약에 너무 많이 걱정된다면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.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게 꺾여 있거나 하면은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물론 이제 시간은 좀 주셔야 됩니다만은 나머지 70% 비중이 남아 있으니까 그 비중으로 다른 종목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하시거나 하고 얘는 그냥 이렇게 묵은지처럼 묵혀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셨죠? 아, 네.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나요?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